돈 갖다 진짜 그때 2만 원인가 3만 원 받을 때 이렇게 뿌렸어야 내가 한번. 너 내 집에 오지 마. 발가락만 디디면 씨 발가락을 열두 갈래를 찢어서 씹어먹는다 그랬어 내가 진짜. 세 번. 그러니까 두 번인가 아무튼 나는 많지는 않았는데 딱 느낌은 오는데 안 나와요 점사가 저는. 어떤 말을 해줄 게 없어. 근데 남들이 그러잖아요. 아우 나는 어디 가면 점사가 안 나온대요. 그러면 내가 뭐라 그럴 것 같아. 개꿈 같은 소리하고 완전히 씨발 점사가 안 나오긴 개조지네. 다 나와.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 한번 놀란 거예요. 어 진짜 점사가 안 나오는 사람도 있네. 그런데 그게 내가 맞춘 게 아니라 답답하고 숨이 턱 하고 막혀요. 근데 등이 찬 거를 느꼈어요 내가. 그래갖고 근데 그 사람도 아는 지인이야. 근데 자기 아버지를 넣는데 내가 볼 때는 이 아버지가 죽은 걸로 알고 있었어요. 누구한테 들어도 들었을 거야. 근데 이게 내가 누구야? 라고 물었어요. 이 사람이 지금 누구야? 남잔데 누구야? 그러니까 저는 사주만 적고 시도 안 적어요. 그냥 이름 딱 넣는데 남잔데 이거 누구야? 혹시 아버지 아니야?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아파서 개뽕 같은 난리가 났었지. 내 입에서 그냥 안 놔두지. 돈 갖다 진짜 그때 2만 원인가 3만 원 받을 때 이렇게 뿌렸어야 내가 한번. 너 내 집에 오지 마. 발가락만 디디면 씨발. 그런 애도 있고 그냥 저 같은 경우는 답답해요. 엄청 답답하고 짜증이 나고 식은땀이 흘러요. 그게 그러면은 손님이 앉기 전에 딱 올 때 그런 기운이 느껴져요? 저는 앉았을 때 앉아서 사주를 적을 때 느꼈지 들어올 때 못 느꼈어요. 그러니까 적을 때 그것도 또 알려고 한 게 아니라 사람을 넣는데 왜 이렇게 답답하지? 나 미칠 것 같아. 그리고 점사는 안 나오는데 추건은 하는데 어떤 느낌이 오긴 오는데 내가 그걸 못 받는 거라. 그러니까 막 답답하기만 하고 식은땀이 나고 그래서 내가 이분 누구야? 근데 우리 아버지요. 그래서 아는 거야. 아 그래서 이래서 점사가 안 나왔구나. 그때 제자 되고 한 5년째 됐을 땐가? 그러니까 애동 때일 거예요. 근데 그랬고 한 번은 나이 드신 분인데 사주를 가져오셨는데 그 동네 평판이 좋은지 안 좋은지는 모르겠어요. 근데 가지고 오셨더라고. 오셨는데 내가 그랬어. 이분 살아계시는 거 맞아요? 내가 그랬어요. 왜냐면 사주를 치고 축원을 했는데 점사 봐줄 게 없다라는 느낌이 왔어요. 그래서 이 사람 점사 봐줄 게 없대는데 그러니까 죽었다고 마친 게 아니라 이 사람 점사 봐줄 게 없다는데요. 그랬더니 피식 웃으시더라고. 왜 웃으세요? 그랬더니 아 죽은 분이거든. 무당 맞네 이러길래 내가 아줌마 지금 장난해? 내가 이랬어요. 그건 한 8년 정도 됐을 때 한번 정말 들었다 놓고 싶은데 동네에 또 한입 하는 분이야. 그러니까 그래 오히려 가서 좋은 얘기 해주겠지. 네네. 예, 그러더니 무당 맞네 그래서. 욕은 안 하셨어요? 어르신이에요. 아. 당신 대주님을 넣은 거라. 네. 근데 이제 한입 하시는 분이라 오히려 소문은 내주겠지라는 생각에 내가 또 무식해요. 그러니까 들고 욱 해서 일어나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또 왜 또 그런 잔머리를 썼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땐 그랬어요. 근데 점사가 정말 안 나오고 답답해. 근데 일단 답답한 게 정말 사는 사람이 있는데 뭐가 안 나와서 답답한 게 아니라 여기가 정말 답답해. 그냥 숨 쉬는데 그냥 쉬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쁘다 그래야 되나? 내가 그걸 느꼈어요. 몸으로. 그래서 그건 알아맞혔다기보다는 점사가 안 나왔고 몸으로 느낀 점. 예, 그리고 점사를 빠지지가 않아. 그래서 내가 그때 잠깐 그랬어. 아, 나도 점사를 못 빼는 게 있구나. 이런 생각을 잠깐 스친 적이 있었어요. 왜 근데 그런 거지 사주들 왜 남의 사주를 믿지 마? 그게 왜 그러냐면 그런 것 같아. 심리? 이 여자가 잘 맞추나 못 맞추나를 당신네들이 테스트를 하고 싶지 않았을까? 그런 생각이 들어요. 뭐 꼭 뭐 장난을 칠라라기보다는 이 무당이 잘 맞추나 못 맞추나 그러니까 이제 남의 말하기 좋아하는 분들 가져갔더니 야 나오더라 뭐 점사가 이런 식으로 뒷말을 하는 분들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